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오직 쇠질로만 유명한 게 아닌데요. 우리 형들은 우드도 우아소리나게 잘 다룹니다. 오늘은 이 나무로 배를 만들어 볼 겁니다. 프라모델이냐고요? 아니요. 실제로 배에 뜨는 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먹실의 전기톱 살인마가 아니곤. 전기톱 나무마라니 속상하죠. 하지만 오늘은 저도 첫 경험이니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대패라니 선을 넘어도 시계 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큰형님께서 직접 연골에 홈을 파주고 자의 연필이라니 집 나간 낭만이 돌아온 기분이 드는데요. 톱이 나온 거 보니 확실히 돌아왔죠. 완막 구멍 뚫는 거 보세요. 낭만 이즈 커밍입니다. 외판 작업을 진행해 주는데요. 모든 작업이 수작업에 낭만이 넘치는 데다 사실 저는 배는 잘 모르기 때문에 포도밭설 뒷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총 두 개 임시 건물에 있던 11명이 모였고 대부분 저 포함 진출들이었기에 그간 아무 말이 없던 건데요. 하지만 저는 낭만 덩어리였고 단순히 도망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죠. 이란 돈을 받아내야만 했던 저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집단 파업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노조 설립이라 볼 수 있죠. 출근 시간인 새벽 5시가 되어도 단 한 명도 버스를 타러 나오지 않자 밀러가 문을 두드렸고 우린 침묵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모든 인생의 불운을 끌어다 소진시킨 천운의 사나이 배가무게. 20살부터는 인생의 행운만 가득했던 나란 남자. 하늘도 도왔는지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요. 오늘까지 포도 수확을 하고 내일부터 가지치기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 이때부터는 임금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아울렛 타임이었나. 아무튼 시급제로 변경이 되는 시즌이었죠. 가지치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밀러라는 컨트랙터가 보증금과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임파킹 럭키 가이. 거기에 추가로 농장에서 일하던 지역 로컬과 대화를 나눈 한 분에게 고급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요. 포도밭의 임금 체계는 보통은 시급제이고 혹 한국 사람들처럼 수확량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 한 빈에 $75. 이는 컨트랙터 수수료를 모두 제한 금액이라는 고급 정보를 얻게 되었죠. 밀러 이생키야, 어떻게 생각해도 진짜 너는 진짜 살다가 나 한 번만 마주쳐라 진짜 바로 도망간다 나는. 아무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밀러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나오면 그간 빚을 청산해주고 시급 20불을 외쳐 일부 사람의 동공에 지진이 왔지만 저는 알고 있죠. 애초에 이 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걸. 그리고 애송이 밀러는 몰랐겠죠. 저는 저런 얄팍한 협박엔 미동도 하지 않는 마개인천 출신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눈치를 채버린 것이었죠. 밀러가 지금 잔되었다는 사실을 일하면서 개 사이다서를 풀어주고 싶은데 위약금이 무서운 영주권자 밀러는 그간 수확량을 소급 적용해 포도밭에 올바른 정산을 남겨주고 해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피지 마세요. 제가 흥미를 위해 구라를 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재미있는 거 많아요. 베트남 갱한테 시비 털렸다거나 노란 원숭이를 찾던 호주놈에게 복수를 했다던가. 아무튼 배 외판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진짜 웅장합니다. 이걸 오로지 사람과 수공구만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뭐라고요? 아까 뭐 봤다고요? 그래서요. 말하자마자 전기톱 나오냐 눈치 챙겨라 진짜. 지금 자른 이 어마어마한 녀석은 배의 늑골 부분인데요. 아주 어마무시한 녀석이라 볼 수 있죠. 자르고 바이오리프트, 바이오수공구로 저걸 세우다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제 이쁜 와이프 같은 걸까요? 불안전한 상황 속 계속 늑골 작업을 이어가고 뼈대 및 외판 작업 완료입니다. 진짜 스케일 장난 아니죠. 이 타이밍에 팬티 갈아입죠. 그리고 여분으로 하나 더 챙겨오세요. 전 말씀드렸습니다. 완성! 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으니 계속 진행시켜볼 건데요. 완마 실내 작업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저 고급스런 카빙을 보세요. 진짜 이 형들 낭만 진짜 뭐 된다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저 고급스러운 우드 카빙을 갈기다니 진짜 디테일 미쳤다는 말을 이럴 때 쓰면 딱일 것 같은데요. 우드 카빙이 이게 보통 고급 기술이 아닌데 돗대기 시장 마냥 있는 게 파키스탄이 장인 천국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지렸죠. 기맥히죠 정말로. 이번엔 큰형님께서 갑판 마감을 보여주실 건데요. 이게 나름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틈을 메꾼 후 원목 사이를 끈을 밀어넣어 방수 진행을 해줄 겁니다. 요즘 배는 이딴 거 없는데 전 오늘 진짜 개쌉 지려버렸습니다. 끈을 밀어넣는데 정을 쓰다니
우리 형님 정확도에 정말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진짜 완성입니다. 진짜 개멋있네 이거.